Victor, three right long, Titans of a crest. That stage was tough, but it felt fast.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라도 더 재밌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지식이 필요하고 배워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혹시 그 지금 저 디스코드로 드리프트 하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드리프트 하는 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레이싱에 관련된 지식. 아, 전부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차이필 미루다 보니까 그 한 번씩 레이싱 게임 깔짝거리고 이럴 때마다 뭔가 갑자기 부탁드리기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오래 계신 거 보니까 오늘이 그날인 거 같아가지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영광입니다. 진짜 아니요. 맨날 챙겨보기만 하고 맨날 어그로만 끌었는데 드디어 제 두 발 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일단 예. 제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그 레이싱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이제 그런 예. 것들은 제가 아예 일자무식이거든요. 근데 이제, 그 전에 자동차의 한계를 느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네네.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는 드리프트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예, 예. 일단 드리프트가 제일 그 차의 미끄러짐을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테크닉이잖아요. 그리고 멋있으니까. 아, 지금 디코 하시는 분은 그 시청자분이신데요. 현직 랠리 하신다고 하고 더트 세계 1위? 더트 랠리 1 때는 1위 했었고 더트 랠리 2 때는 10위. 한번 오랜만에 조수석에 한번 다시 타보시겠습니까? 네, 조수석 탔습니다. 아, 근데 엑셀 밟는 거는 안 보이네, 아쉽게도. 아세트 자체에서 지금 안 하거든요. 엑셀은 제가 옆에 타면서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하실게요. 와, 차가 돈다.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센스 있으면은 일주일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. 아, 센스 있으면 일주일 만에. 야, 그 차 그냥 꽃게야. 그냥 막 그 옆으로만 가고 있어. 이게 튕겨 주고 카운터 아이고! 치고. 한번 해 보시죠. 일단 드리프트 제가... 하지 말고 네, 천천히 한번 돌아보죠. 그냥 2단 놓고 출발하셔도 돼요. 2단 출발. 예.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차가 네. 안 돌죠. 핸들을 끝까지 돌렸는데 네. 차가 돌지를 않잖아요. 앞에 타이어도 한계가 있어요. 무조건 끝까지 돌린다고 차가 잘 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앞에 미끄러지지 않는 수준을 찾는 연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냥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러면? 예, 한 60km로 유지하면서 쭉 달려보세요. 60km? 아, 그 게임으로 하면 이게 속도감이 안 나가지고 속도감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. 자, 지금 너무 또 많이 돌린 거예요. 돌린 네. 만큼 안 가는 거를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속도 줄이고 핸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다뤄줘야 돼요. 핸들을 무조건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그냥 일단은 제 시대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, 그냥. 아, 이렇게 평소 타시나요? 네. 게임에서는. 좋아요, 좋아요.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좋아요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이제 조금만 더, 조금씩 페이스 올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오, 이렇게 당근을 한 번씩 줘야. 지금 여기도 뒤쪽 코너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죠. 그러면은 네. 코너를 돌 때 안쪽에서 이렇게 꺾으면은 거의 100분의 뭐 1000번은 바깥으로 빠져요.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렇죠. 그 다음에 엑셀 쭉 가면 돼요. 그래서 오른쪽에 붙어 있다가 천천히 더 오른쪽에 있다가 더 있다가 너무 빨리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각이 크죠. 네. 해도 센스는 있으시네. 아예 이런 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, 선생님? 이런 사람 같거든요. 아, 여기도 조금 더 바깥에서 들어갔습니다. 아, 자, 여기. 아,
지금 이게 이제 시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코너 바로 앞쪽을 보고 계시는데 거의 코너 뒷대가리를 보신다 생각하실 거예요. 네, 앞에 타이어 한 개 안 넘어갔어요. 이제 뒤가 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가 안 미끄러지니까 오히려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져가지고 뒤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. 아 근데 점점 뭔가 좀 감이 잡히고 있어요. 아 아니에요. 아. 이렇게 안 돌 때는 오히려 핸들을 풀거나 속도를 줄이세요. 브레이크를 밟아서. 에. 절대 핸들을 겹ꁘ지 마세요. 아 근데 훈수층 되는 것 같은데? 아 근데 선생이 다 훈수층인가? 아 그렇네. 다시 가다가 왼쪽으로, 네. 왼쪽으로 확 안 돌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앞에가 그냥 브레이크 밟은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미끄러지기만 하고 그렇죠. 바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,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에서 확 꺾어버리면 그냥 그립을 잃을 뿐이지 조향이 되지 않는 거고 적당한 속도에서 적당한 조향각으로 꺾는 이 한계를 지금 태워가라는 거죠. 그렇죠. 한계를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응용이거든요. 아 이거 아니야. 근데 지금 속도 줄어드니까 갑자기 뭔가 잡히고 돌아간 느낌 났죠. 앞에서 딱 느낌. 끌키다가 턱 하고 네.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. 일단 맞아요. 그거예요.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확 꺾으면 안 돼요. 확 꺾으면 또 밀리니까 그 정도. 그래서 이거를 가다가 앞에 그립을 잡고 돌다가 차가 힘이 좋으면은 이렇게 드립질이 가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또 그립 잡아주고 심심하면 또 한번 미끄러뜨려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다시 브레이크 밟아서 그립을 다시 잡고 세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무조건 그립이에요 드리프트도 솔직히. 전혀 빠르다고 생각 안 드는데 어쨌든 속도가 빠르니까 이 부분을 진짜 그 절제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. 실제 차였으면 이제 쏠려가지고 얼굴 무서워하면서 속도 바로 줄였을 건데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. 혹시 가마 시뮬레이터 한번 타보셨어요? 가마는 제가 아직 못 타봤어요. 오히려 레이싱카가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편한데?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냥 막 쫙쫙 달라붙는데요 그냥? 그죠 끌리지가 않는데? 그런데도 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날뛰어 보시라는 거죠. 게임에 적응하는 느낌으로. 그렇죠.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도 뭔가 전에 달리는 것보다 많이 침착해지고 뭔가 돼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욕심이 사라졌어요, 욕심이. 아, 선생님 앞에 가는 거 이제 따라가 볼게요. 예, 한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덜 심심하시지 않을까. 실력의 차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그러면 막 빨리 가도 되나요? 예, 빨리 가보세요. 제가 쫓아가 볼게요. 속도를 잘 줄이셔야 돼요. 내가 이겼다. 예? 이게 직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렇게. 사고. 보험 불러. 야, 확실히 다른 차 돌아다니는 게 재밌다.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? 원래 남의 주행 이게 막 베낀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따라가다가 뒤에 빨간불 들어오면 저도 빨간불 들어오게 하고. 맞아요. 그거 중요해. 얼마나 깊게 밟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. 그래서 생각보다 잘 쫓아오셔가지고 지금 놀래고 있어요.
그래도 솔직하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? 제가 막 안 될 사람은 솔직히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 귀찮아가지고. 이제 아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할지 알겠어요. 예. 다음에 또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예 언제든지. 네, 오늘은 불러만 주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. 네. 잘 배웠습니다 진짜. 감사드리고요. 인기 빠빠야 되니까 바로 나가겠습니다. 방송에서 뵐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저기서 여기서 약간 살짝 깨달은 게 어떤 거냐면 게임 안에서 게임처럼 주행하는 게 아니고 게임 안에서 실제처럼 주행하는 그 감각이 어떤 건지 좀 어떻게 보면 더트 같은 경우에도 게임처럼 주행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아세토 쿠르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럽지 않은 구석들이 많다고. 근데 이제 실제 차에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이 없다면 그냥 느리게 느껴지는 재미없는 레이싱 게임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상상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. 그걸 상상함으로써 이 느껴지지 않는 거를 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좀 재밌어지는 느낌이 있네요. 오늘 수강비가 어딨어?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뭐 국비 지원이에요?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